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저처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3월은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렌토는 이미 공식으로 출시가 되었죠. 7세대 아반떼는 이 차량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반떼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품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의 삼각대 디자인. 이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디자인을 재해석한 신형 아반떼는 형인 소나타와 비교가 될 정도로 정말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면서 그동안 국민차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아반떼가 느낌만으로는 마치 프리미엄 차량에 가까워진 것처럼 그 변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뭐 잘하는 건 당연히 칭찬해야겠죠. 이제 남은 차량은 3세대로 탄생하는 G80입니다. 3월 초에 공식 티저가 공개가 되고 자동차 커뮤니티에 역대급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면부의 새로운 티저가 추가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GV80과 꼭 닮은 디자인은 실제 차량을 기반으로 약간의 터칭한 부분이라서 티저 차량을 실제 차량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측면부는 이전에 공개가 되었는데 잘생긴 수입 차량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비교할 정도로 매끄럽게 떨어지는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한 가지 포인트가 숨겨져 있다고 티저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드디어 이 부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와우, 보이시나요?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제네시스 엠블런 디자인을 형상화한 크롬 포인트 디자인이 이렇게 제공됩니다. 실제 차량에서도 유니크하지만 어색하지 않는 제네시스 G80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크롬 디자인 하나만으로 이렇게 엣지있게도 사용할 수 있군요. 어느덧 11부 영상이 되었네요. 이번 11부 영상에서는 운전자 공간을 한 번에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가다가 많이 들어갔는데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1열 운전자 공간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시된 GV80과 G80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차량이죠. 이 말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말인데 부품까지 공유하면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사실상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열에는 다른 7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스티어링에 송풍구 디자인, 공조기 컨트롤러, 기어박스, 앰비언트 부분, 시트 디자인, 암레스트 콘솔 디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7가지나?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죠? 이러한 차이점을 한 가지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들의 디자인입니다. G80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제공됩니다. 먼저 출시된 GV80의 경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아쉽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출시 전부터 꾸준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에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왼쪽이 G80 새롭게 출시된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GV80 콘셉트 차량에서 봤었던 디자인이 바로 G80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오른쪽은 GV80에서 제공되는 4스포크 휠이고요. 2스포크 휠과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하단 중앙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놓을 수 있게 공통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하다 보면 해당 부분에 손을 한 번씩 올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는데요. 참고로 G80 스포츠 모델에도 새로운 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휠을 기다리는 즐거움도 G80 스포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송풍구 쪽 디자인입니다. 송풍구와 공조기 컨트롤러 중간에는 비상등 버튼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디자인을 보시고 뭐 꿀밤을 맞은 것처럼 좀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긴급할 때 사용하는 비상등 버튼이라서 이렇게 다른 버튼들과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 손의 감각만으로도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GV80 비상등 버튼은 공조기 컨트롤러 내부 상부 쪽에서 제공이 되고 있죠. 뭐 이 부분이 아쉽거나 부족하진 않지만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조금 작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대시보드와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입니다. 티저 이미지를 보시면 공조기 컨트롤러 상단 중앙 부분에 마치 날개를 펼친 것처럼 좌우로 길게
연결되는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눈치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제네시스 엠블럼 디자인이죠.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 디자인을 형상화한 외부 디자인에서 크롬포인트가 이러한 역할을 제공했다면요. 운전자 공간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을 형상화하면서 늘 가까이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G80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서 G80 운전자 공간과 일렬 공간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작은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GV80과는 분위기에 있어서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운전자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각자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3, 2, 1. 인포테인먼트 하단 스티치까지는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송풍구 디자인부터 차이가 발생되는데 슬립 타입 송풍구 디자인은 공통점이 있지만 G80은 히든 타입에 좀 더 가깝게 송풍구 디자인이 좀 더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디자인처럼 보이는 효과죠. 송풍구 공조기 사이에 G80은 비상등 버튼이 제공되지만 GV80은 송풍기와 공조기 컨트롤러가 바로 연결되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도 차이가 있는데 G80은 리얼 메탈 소재의 버튼이 제공되면서 좀 더 젊고 세련된 느낌으로 이 부분이 마치 분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버튼들은 맵, 내비, 즐겨찾기, 라디오, 미디어, 셋업 등의 버튼은 두 차량 모두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GV80은 공조기 마감 소재와 깔맞춤 디자인으로 하이그로시 마감 소재와 동일한 소재의 버튼이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 메탈 느낌이 좋아서 G80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기어박스 디자인입니다. 왼쪽이 G80, 오른쪽이 GV80인데 G80은 지형 최적화 모드인 터레인 모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 타입 하이콘솔도 G80 쪽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공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전자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부품이 간소화가 되었죠. SUV 특성상 전고가 높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지만요. G80은 세단이라서 전고가 아무래도 낮죠. 따라서 제공이 되더라도 너무 작은 공간이라서 수납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내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할 때에는 공조기 컨트롤 마감 소재와 이 부분이 메탈인 점을 고려하시고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구성 방식은 GV80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하이그로시 인테리어 마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GV80 시그니처 셀렉션 1에서 제공하는 리얼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된 인테리어입니다. 확실히 젊은 느낌이죠. 공조기 리얼 메탈 버튼과 이 디자인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그니처 셀렉션 2에서 제공하는 우드 내장재입니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하이그로시와 리얼 알루미늄 소재는 보다 젊은 층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진중하고 묵직한 느낌의 우드 내장재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서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까지 정리해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알려드려다 보니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차이점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 부분입니다. 먼저 GV80을 보시면 화살표 부분에서 앰비언트가 제공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앰비언트 방식은 직접 조명 방식이 아닌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간접 조명 방식을 제공하죠. 이렇게 제공되다 보니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데 눈에 확 띄는 직접 방식보다는 존재감에 있어서 덜한 단점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현대자동차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직접 조명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은은한 간접 조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신부가 화장을 한 것처럼 윤곽이 강렬한 느낌의 직접 조명 방식과 은은한 화장을 한 것과 같은 차이겠죠. 이 부분은 취향의 차이니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차이점은 시트의 디자인입니다.
시트는 디자인과 패턴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어서 제공될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 인조 가죽은 당연히 제공되지 않고 기본 천연 가죽, 그리고 천연 가죽에 펀칭이 있는 홀이 있는 시트, 그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느낌의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패턴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기본 또는 펀칭이 들어간 중급 트림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그니처 2와 같은 상위 트림에서 제공되는 시트로 예상됩니다. 등 쪽을 보시면 퀼팅 디자인이 삽입되어 있고 또 파이핑도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시그니처 T와 같은 최상위 트림에서 제공되는 시트로 예상됩니다.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따르면 G80에서는 한 가지 색상의 내장 컬러가 추가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블랙 색상, 바닐라 베이지, 톤 베이지, 인디고 블루, 여기까지는 GV80과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내장 컬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G80만의 좀 더 다크한 베이지 색상이 추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진한 브라운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차이점은 암레스트 콘솔의 디자인입니다. G80의 암레스트 콘솔 디자인은 양문형 개폐 방식으로 운전자 쪽으로 좀 더 길게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에 있어서도 기어박스보다 위쪽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트의 포지션과 전고의 차이로 인한 디자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G80은 기어박스와 암레스트 콘솔이 하나로 길게 연결되는 디자인이 제공되었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G80에서도 양문형 콘솔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도 디자인의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로 길게 연결되는 듯한 디자인이 좀 더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오랜만에 참조하게 되었는데 G80이 출시될 초기부터 알렸던 사진인데요. 거의 1년 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위쪽이 올라온 사진이 GV80 쪽이고 하나로 길게 연결되는 디자인 아래 사진이죠. G80입니다. 이번 11부에서는 G80 백과사전이라는 제목으로 1열 공간, 특히 운전자 공간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노가다성 자료라서 오랫동안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G80 출시가 한 주 정도 남아있다 보니 이 시기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오랫동안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3세대 G80의 실내 공간을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G80은 이번 달 말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네이버 카페 GV80에 따르면 30일 전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목구름 채널에서도 3월 말에 공개된다고 이전 영상부터 알려드렸죠. 역시 3월 말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출시 일정과 관련돼서 제조사의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80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